이제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고요. 전략 정비해 보면서 이번 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관련해서 전망에 따라서 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대선 전까지는 좀 이런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좀 여러모로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미 대선 결과를 뭐 점치기는 사실은 예, 어렵지만. 어렵지만 뭐 지금 나오는 뉴스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부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주요한 경합주에서 사실은 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금리 어떤 상승으로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러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아무래도 좀 대선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뭐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줄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국채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50bp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60bp 이상 올라온 상황들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금리가 급등을 할수 있고요. 이제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도 뭐 금융시장에서 경험했던 금리 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러한 리스크가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 부분은 이제 뭐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 있긴 하지만 미중 갈등 문제를 격화시킬 거고요. 또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도 사실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인상했을 경우 내년도 세계 성장률이 0.8% 포인트 정도 둔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내 수출에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트럼프 대선 미 대선 결과는 자칫 이제 국내 시장에 단기적인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볼수 있겠다. 국채금리 상승과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타격을 볼 수는 있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손 놓고 좀볼 수. 많은 없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역으로 지금 미국 대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비 전략을 좀 시급하게 마련해 본다면 좀 어떤 전략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예, 크게 봐서는 이제 대선까지의 전략하고 대선 이후의 전략이 사실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대선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턱대고 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되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 무게를 계속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대선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얘기되는 뭐 업종들,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조금은 좀 업종의 우위를 좀 두고 또 금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뭐 이러한 쪽에 어떤 자산 쪽에 조금 뭐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이제 전략을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선이 임박해서는 조금은 좀 포지션 자체를 아무래도 좀 중립적으로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될지는 사실은 돼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올인하는 어떤 배팅 전략 자체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소외주로는 방산금 비트코인이 꽃피고는 있는데 당연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투자 전략 갖고 가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의 명암이 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내놨죠. 이로 인해서 HBM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좀 HBM의 후발 주자격으로 실적 측면에서 볼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될까요?
예,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 자체가 저희 국내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다소 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이 뭘까? 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금융 업종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실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쪽이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좀 발생하는 쪽에 그 업종이 아무래도 좀 K방산으로 하는 이제 방산 업종 자체는 여전히 좀 여러 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떠나서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좀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그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그 전력 수요와 관련된 그 에너지와 쪽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미국의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 뭐 이러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관련 업종, 에너지 관련 업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 에너지 쪽 좋게 보고 계시네요. 방산이 트럼프 수혜 말고도 워낙 수주가 견고하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역시 AI 시대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 등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죠. 이두 업종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도 안할수 없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이번 주 안에 단기적으로 1,400원, 뭐 1,450원까지 이야기하는 또 기사도 나왔던데, 이 원화 약세 흐름이죠. 원화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원화 약세 요인 자체는 뭐미 연준의 추가 빅컷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 거기에 따라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이 가장 뭐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뭐 추가적으로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승하는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뭐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의 어떤 약세 흐름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화에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변수로는 그래도 일본 엔화 약세를 좀들수 있고요. 어제 뭐 일본의 중요한 선거에서도 이제 집권 여당 자민당이 과반에 이제 실패를 한뭐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엔화가 자체가 상당히 약세인데, 이미 뭐 엔화가 이제 150엔을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 또 중국도 각종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위안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부분, 이러한 대외 변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쇼크를 기록하는 좀 국내 경기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도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환율의 그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재료가 상당히 이제 풍부한 부분 자체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1,390원대까지 끌어올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1,400원대까지도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화를 이제 강세로 돌린 요인 자체가 아직은 좀 뚜렷한 부분들이 없고, 뭐 대선 결과,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 자체가 역전이 되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1,400원대 환율의 진입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1,400원대 하면 항상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뭔가 자금이 빠져나오고 뭐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뭐 이러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신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원화만의 약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변국 통화들이 대부분 다 동반 약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1,400원의 안착이란 부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이제 1,450원 얘기를 하셨지만 1,450원 정도가 만약 뚫렸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1,500원도 갈수 있는 어떤 이러한 환경은 뭔가 좀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인계치 자체는 한 1,45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1,450원 넘어가면 그럼 좀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좀뭐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분위기 자체가 뭐 안전자산 선호가 더 강해진다든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뭐 금리 자체가 뭐 우리가 뭐 5%까지는 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는 좀 금리 발작 현상 자체가 나타난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는 한 1,450원까지도 사실은 트라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또 조정하는지 흐름에 따라서도 연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또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일본도 엔화 약세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엔저라고 불릴 정도로 엔화 약세가 지금 한국의 원화 약세보다도 더 심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 추정치가 나왔을 때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도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본의 저성장 흐름도 고려가 됐겠지만 일본의 엔저 이제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해서 1인당 GDP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엔화 그리고 일본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엔화도 당분간 좀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이시바 시게루 이제 신임 총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본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뭔가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엔화 강세 심리를 사실은 자극을 했었는데 실제 그 신임 총리의 어떤 정책 기조 자체는 기존의 아베 정책과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자체도 조금 추가 금리 인상에 뭐 그렇게 서둘러서 나서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좀 엔화의 약세 현상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다시 좀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도 엔화 약세 심리를 사실은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 자체가 과반에 이제 실패를 함으로써 정국 불안 자체가 다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좀 엔화에는 또 약세 어떤 재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엔화는 150엔대 뭐 초중반에서 계속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좀 일본 증시에는 뭐 그동안 일본 증시의 어떤 상승 동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과 슈퍼 엔저였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환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자체는 좀 강보와 푸름 자체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 발표 이후로 또 엔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엔화의 흐름도 잘 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중국 관련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도 여전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인 재정의 통화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는 있는데 향후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또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차례 이제 대규모로 보였었는데 오르다가 다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중국 증시는 어떻게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증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양에 대한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 자체가 다시 하락한다라는 것은 부양 효과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신뢰를 크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같은데요. 이제 변수는 아무래도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미 대선 결과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국의 재정 부양인데 그 재정 부양이 결정되는 회의, 전인대 상무회의가 11월 4일부터 개최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그 재정 부양 규모가 나올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2조에서 한 4조 위안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일부에서는 뭐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12조 위안도 필요하다는 또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그 패키지, 어떠한 규모가 나올지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건 사실은 이제 원래는 10월 말에 그 전인대 상무위가 결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11월 초로 옮겼다라는 거는 중국 당국 자체도 결국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재정 부양 규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저희가 11월 초에 미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재정 부양 규모를 볼 수 있다 확인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또 사이즈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의 어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떠한 재정 부양 또 방침이 나오느냐, 시장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국내 증시 좀 많이 부진했다 보니까 투자자들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3분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결제액이 전분기 대비 37%가량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로의 이탈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 반전의 기회는 좀 언제쯤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 아무래도 11월 초에 그 변수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 결과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든지 또 중국의 말씀드린 대로 재정 부양 정책 규모 자체가 시장을 상당히 상회하는 아주 대규모의 어떤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국발 효과를 조금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변곡점의 형태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이 변화의 그러한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11월 초의 변수들, 그러니까 미 대선 결과라든지 또 중국의 재정 부양 결과 이러한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